이번 영상에서는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지 레슬링 공격에 대한 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Okay. This hand is very important. 저 오버훅이 끼워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. 상대방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는 거를 위로 끌어올려줄 수가 있어요. 때로는 주짓수에서 기무라 디펜스 하는 것처럼 허벅지 안쪽을 잡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 발을 상대방 바깥쪽 발에다가 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상대방 다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리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발목을 걸어주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 할 거예요. 그리고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뒤로 끌었다가 앞으로 들어와서 그립을 잡으려고 할 때 다리를 한 번에 벌려줍니다.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. 그게 포인트입니다. 다리를 바깥쪽으로 걸고 끌고 나가서 올 때 다리 벌려주고 오버훅을 잡은 손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연습해보세요 여러분들. 얘네가 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. 프로 애들이 약간 생활체육 애들은 사실 이런 거는 뭐라고 되는데 얘네는 또 우리 또 똑같은 직업정신 동종업계 직업정신 동종업계가 또 맞으니까 이런 방어해가지고 또 이겼으면 좋겠네요. 예. 예. 고. 여기서 내 필살기 마지막 하나까지만 알려준다 내가. 필살기인데.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을 거예요. 지금 왜냐면 제 유튜브에 기술이 있거든요. 이게. 네, 이 기술이 있어요. 야바이 라보카. 여기는 괜찮아. 여기는 생활체육이고.